린넨 100% 기본 셔츠들이 질감이 다들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랜드별로 린넨 100% 셔츠들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스 스토커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저 오프닝 사실 세 번째 찍습니다. 아니 지지가 자꾸 어려운 것만 오프닝 해요. 오프닝 됐어. 다 기겁당했어.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탑10과 찍었던 린넨 편을 이어서 다시 린넨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린넨에 대한 기본 상식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서 린넨 100% 기본 셔츠들이 질감이 다들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랜드별로 린넨 100% 셔츠들을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Stalkers.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린넨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린넨의 역사를 짧게 설명해드리자면요, 린넨은 의복용 섬유 중 가장 오래된 섬유인데요, 린넨의 재배 흔적이 처음 발견됐던 시기는 무려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약 4000여 년 전 농민에서부터 파라오까지 모두 린넨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의 농민들이 린넨 옷을 모두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요, 린넨의 높은 실용성과 구하기 쉽다는 특징 때문에 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린넨은 물에 젖으면 강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 때문에 의복뿐만 아니라 테이블 시트, 로프 등 많은 용도로 쓰인 섬유라고 합니다. 마의 종류는 대략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복용으로 쓰이는 마는 아마, 점화, 대마로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린넨 소재에 쓰이고요, 점화는 못이, 그리고 대마는 삼베를 만들 때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못이, 삼베, 린넨 요 3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특징별로 조금씩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삼베는 3가지 마 중에서 가장 거친 섬유로서 가장 시원하기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로프라든지 그런 다른 용도로 많이 쓰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복용으로 많이 쓰였던 섬유입니다. 그리고 못이는 점화로 만들어진 섬유로서 거친 정도는 삼베보다 조금 부드럽고 광택감이 흘려서 한국에서는 약간 여름인 고급 한복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린넨은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마로서 짠!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셔츠 다 린넨 셔츠입니다. 가장 부드러워서 의복용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린넨 소재 세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30도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로 풀고 손세탁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조물조물 가볍게 주물러주시면 됩니다. 단 린넨 소재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린넨은 물 빠짐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단독 세탁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너무 귀찮아서 세탁기를 꼭 사용하셔야겠다면 세탁망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건조기 사용은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린넨은 물에 젖을수록 조금 강해지는 섬유인데요, 때문에 첫 세탁 이후에 조금 뻣뻣해진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는 세탁을 여러 번 하시면 없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이 엄청 길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린넨 편을 다뤄가지고 조금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린넨 100% 셔츠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Stalkers.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유니클로 제품입니다. 이름은 19SS 프리미엄 린넨 셔츠로 가격은 39,9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데려왔고요, 소재는 마 100%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4가지 셔츠 모두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엑스라지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저희가 브랜드별로 가장 예뻐 보이는 컬러로 데려왔는데 유니클로에서는 요 린넨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쁘게 뽑혀서 베이지 컬러로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린넨 하면 딱 떠오르는 색감이 약간 요 색감 아닌가요? 맞아요. 잘 뽑았더라고요. 약간 베이지인데 약간 뭔가 물이 낭낭하게 빠진 베이지 느낌. 원래 린넨 자체가 염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게다가 유니클로 이 제품 프렌치 린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프렌치 린넨은 통풍성이 되게 좋기도 유명한 린넨이죠. 저희가 저번에 벨기에 린넨 다루면서 말씀드렸는데 그쪽 지방 린넨들이 최고급 린넨이라고 하네요. 린넨 셔츠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비침과 촉감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친구는 비침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갖고 왔던 셔츠들 중에서 비침이 가장 심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원단 자체도 굉장히 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짜임 자체도 되게 느슨하고 큼직큼직하게 짜임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침의 정도는 컬러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언 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 셔츠가 가장 밝은 컬러로 데려왔던 친구였거든요. 아무래도 흰색, 베이지 요 계통 린넨 셔츠들이 비침이 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져보고 두께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린넨 셔츠 터치가 중요한 촉감은요, 저희가 데려온 네 가지 셔츠 중 가장 거친 감이 있었던 셔츠입니다. 약간 이렇게 싹 만져보면은 중간중간 오돌돌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입었을 때 조금 터치감이 약간 불안불안한 셔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린넨 느낌이 물씬 나는 셔츠이긴 해요. 맞아요. 린넨이 살짝 그런 거친 감이 있으면서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조금 시원한 거잖아요. 통풍도 잘 되고. 그런 면에서는 가장 시원할 것 같기도 한 셔츠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셔츠 디자인이에요. 포켓이 있긴 한데요. 포켓이 살짝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있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다 엑스라이즈로 데려왔는데 가장 컸어요. 맞아요. 상당히 품이 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셔츠의 기본 요소들이 잘 살아있는 셔츠였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한번 착샷을 보고 오시죠. Stalkers. 셔츠는 무인양품에서 갖고 왔습니다. 셔츠의 이름은 무려 셔츠이고요. 가격은 49,9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소재는 마 100%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 또한 프렌치 리넨을 썼다고 해요. 통풍이 잘 되겠죠? 앞서 보신 유니클로 셔츠랑 비교해서 이제 원단을 봤을 때 꼭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된 리넨 느낌이에요. 맞아요. 결코 두께가 두껍지 않은데 비침이 유니클로보다 조금 덜한 셔츠였던 것 같습니다. 짜임이 좀 더 촘촘한 느낌의 셔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외에는 셔츠 디테일적으로 되게 특이한 부분은 많이 없었지만 한 가지 약간 무인 양품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있었죠. 저희 지지가 보고 너무 귀여워! 막 이랬는데요. 셔츠의 소매 여밍 부분에 있는 버튼이 약간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귀여워요. 동양적인 느낌이 들고 약간 이렇게 딱 봤을 때 나 처음에 솔직히 제목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고리 형식이더라고요. 혹시 너무 귀엽더라고. 셔츠의 품은요, 유니클로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요. 기장감도 살짝 짧은 감이 있습니다. 유니클로와 마찬가지로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역시 살짝 아래 부분에 있어서 이쯤 되면 약간 린넨 셔츠들은 다 그런 게 약간 좀 유행인가? 약간 릴렉스하게 아이디어를 달아버리는 게 유행인가 싶긴 하네요. 자, 그럼 이 셔츠 또한 저희 갓집자의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국산 제품입니다. 슈퍼워에서 데려온 이 제품의 이름은요, 프리미엄 퓨어 린넨 히든버튼 셔츠로 가격은 39,9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역시나 엑스라지 사이즈로 데려왔고요. 소재는 마 100%였습니다. 자, 먼저 소재의 촉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유니클로보다는 덜 거칠지만 무지보다는 살짝 거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야 되나? 린넨이네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비침 정도는요, 약간 무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임이 굉장히 촘촘해서 하는 수 없이 얇은 두께감 때문에 비침이 있긴 하지만 많이 비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온 셔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깔끔하지 않은 약간 뭐라 그러죠 이거를? 쿠앵크 색깔? 쿠앵크! 쿠앵크 색감의 셔츠가 나온 브랜드가 많이 없었는데 스파우에 딱 보여가지고 저희가 깨끗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셔츠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히든 버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린넨 셔츠의 편안함보다는 살짝 오피스룩 셔츠 같은? 그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느낌의 린넨 셔츠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머니 또한 없어서 더 깔끔해져 버렸죠. 맞아요. 좀 밍숭맹숭해졌어요. 밍숭맹숭. 그리고 제가 이래서 히든버튼인가 싶었던 부분은 이 소매 쪽에는 이제 단추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추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래서 가려야 했다. 약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작게 단추를 조금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올드하죠. 약간 좀 번쩍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린넨 소재랑은 어울리지 않는 단추 아닐까? 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렸으니까 칭찬해주세요. 가렸나봐. 자, 그러면은 이 깔끔한 린넨 셔츠도 한번 착샷을 보고 오시죠. Stalkers. 마지막 셔츠는 명불 허전 A 세컨즈에서 데려왔습니다. 왜 명불 허전이냐 하면 이제 제가 이름을 말할 거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뭔지 다 알 수 있어. 이름의 모든 걸 우주를 담는 셔츠. 네, 셔츠의 이름은 19SS 린넨 100% 그린슬 T
씻고 SS 씻고 SS 린넨 100% 그린 솔리드 베이지 셔츠 가격은 39,900원이었습니다. 잠시만.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소재는 마 100%였습니다. 아니 이름에 꼭 컬러를 넣어야 될까? 난 아니. 눈이 있는데. 난 눈이 있어서 이거 컬러 그린인 거 아는데 솔리드인 것도 아는데. 진정해요. 저희가 이 제품을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컬러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맞아요. 컬러감이 굉장히 눈에 띄고 린넨 셔츠 치고 굉장히 쨍하면서 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 린넨팩 맞을까? 염색이 린넨이 잘 안 되는데 과연 맞을까? 게다가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야. 진짜 린넨 하면은 살짝 까끌까끌하고 뭐 주름도 지고 약간 시원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고 묘한 광택감 놀라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삼성물산이 잘하는 걸로 하고 제가 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린넨 셔츠 치고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지? 약간 실키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부드러운 린넨 셔츠입니다. 비침 정도는 저희가 좀 어두운 색상을 데려와서 잘 안 비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소재만 볼 때는 굉장히 얇아서 아무래도 밝은 색상일 경우 비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골라올 때 다른 거 보니까 조금 비침이 심한 셔츠이긴 해요. 근데 요 컬러가 요런 컬러의 린넨 셔츠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니 일단 초록에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어두운 초록에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뭔가 린넨 셔츠 입을 때 시즌이 이제 좀 푹푹 찌는 이제 여름 그렇죠. 그 느낌인데 나는 이 어두운 색을 입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요런 데다가 화이트 팬츠 같은 거 입고 일단 풀밭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청량하지 않나요? 청량미 넘치는 컬러긴 해요. 네, 완전 청량 그 자체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컬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다른 색상 보지도 않고 얘만 집었어요. 게다가 이제 버튼도 되게 어두운 초록색 버튼을 써서 이 점 또한 칭찬해요. 뭔가 여기에 생뚱맞게 막 베이지색 버튼 뭐 이랬으면 조금 짜쳤을 거예요. 아, 짜치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왜요? 안 짜쳐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주머니 또한 왼쪽 편에 있는데요. 이게 엄청 아래에 있진 않고 살짝 아래에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 셔츠 마지막으로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시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브랜드에서 데려온 100% 린넨 셔츠들을 비교하고 착샷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모두 혼용률이 린넨 100%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감이 다르고 비침의 정도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스토커즈죠. 에이세컨즈에서 준비한 짙은 초록색 린넨 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댓글에 예쁜말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들 꼭 찾아주세요. 안녕!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크 스토커스의 지지! 아 뭐야! 이건 마법이에요. 약간 표정 연기가 들어가요.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줘요. 한 번만. 자 보세요. 오케이. 일을 오케이. 일이 있어. 오케이. 아 죽고 싶어.